울진과 삼척에서 발생한 산불이 열흘 만인 13일 오전 2불이 진화됐습니다. 산불 발생 213시간 만의 진화로 역대 최장 시간 최대 피해를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과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역대 다섯 번째 특별재난지역 선포인데 앞으로 어떤 지원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광산 근로자의 안전과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던 대한석탄공사 노조 투쟁이 일단락됐습니다. 정부와 단계적 폐광에 합의했기 때문인데요. 지역에서는 폐광 이후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춘천시가 만 18세 이상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북과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이 열흘 만인 13일 오전 진화됐습니다. 무려 200시간이 넘게 산불이 지속되면서 역대 최장 시간 산불로 기록됐는데요. 네, 피해 면적도 그야말로 역대급이었습니다. 여기에 주택과 시설물, 이재민도 상당수 발생했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 정상을 따라 긴 불길이 이어집니다. 도로 옆 야산까지 불길이 확산되면서 불씨가 온 사방을 뒤덮습니다. 지난 4일 오전 11시 17분쯤 경북 울진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원도 삼척까지 확산됐습니다. 이번 산불은 200시간이 넘게 이어지면서 역대 최장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지난 3월 4일 11시 17분경 경북 울진에서 발생하여 강원 삼척까지 확산된 울진 삼척 산불의 주불 진화를 오늘 오전 9시 부로 선언합니다. 피해 면적도 울진과 삼척에서만 2만 헥타르가 넘었습니다. 또 300채가 넘는 주택과 공장, 창고 등 643개의 시설물이 불에 탔습니다. 다행히 한울 원전과 삼척 LNG 기지, 금강송 군락지에는 불길이 번지지 않았습니다. 울진 지역의 산불이 워낙 크다 보니 상대적으로 인명 피해나 주요 시설이 없던 삼척 산불은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많이 투입된다기보다 좀 제대로 된 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우리 산림청 기종 까무프 같은 경우 한 두 대 정도면 어제 아마 진화 완료를 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불은 진화됐지만 피해 면적이 넓은 데다 장기간 산불이 이어진 은봉산 일대에는 불기운이 아직 많아 완전 진화에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20대와 야간 열화산 드론 6대를 대기시켜 잔불을 끄고 뒷불을 감시할 방침입니다. 또 지난 5일 새벽 강릉 옥계에서 방화로 시작된 산불은 동해 지역까지 번져 4,600헥타르 가까운 산림이 소실됐으며 주택 79채 등 200곳이 넘는 시설물이 불에 탔습니다. 이재민도 116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네, 정부가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과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네, 과거 산불로 인해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례와 재난지역이 될 경우 어떤 지원들이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성정환 기자입니다.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지역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산불 피해가 극심한 경북 울진군과 강원 삼척시가 지정된 데 이어 강릉시와 동해시가 다섯 번째 재난지역으로 확정됐습니다. 역대 산불로 인한 재난지역은 2000년 4월 동해안 산불을 시작으로 2005년 4월 양양 낙산사 산불, 2019년 4월 동해안 산불 등 모두 강원도에서 발생했습니다. 재난관련법에는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정부 차원의 피해 조사와 복구 계획이 수립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행재정적 지원 등을 포함하여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다른 산불 피해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산불 진화 후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 재난 지역에는 주택 등 시설 복구비 절반 이상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또 피해 주민은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받고 세금 납부 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 29가지 혜택을 받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지난 2019년 동해안 산불 당시 주택 문제가 가장 컸던 만큼 최우선으로
임시주택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2019년에는 고성 산불 때는 이 임시주택을 짓는 것이 늦어져서 이 이재민들이 학교 등 이제 공공 장소에서 오래 머물렀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임시주택을 지어서 이분들이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부주의로 발생하는 산불은 재난 규모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이 난 뒤 복구도 중요하지만 산불을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아이고 소방차가 왜 안 와?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4일 기준 신규 확진자 30만 9,790명.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30만 명대에 들어선 지 엿새째입니다. 위중증 환자도 1,158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새로운 치료 체계를 내놓았는데요. 한정된 의료 행정 인력을 고위험군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병원에서 신속항원 검사를 받아서 양성이 나올 경우 별도의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확진자로 인정이 됩니다. 또 60세 이상이 병원에서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 먹는 치료제도 바로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격리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해외에 있다가 우리나라로 입국할 경우 7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했었는데요. 21일부터는 백신 접종 완료자라면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학생과 교직원들은 가족이나 동거인 중에 확진자가 있더라도 이제 학교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PCR 검사와 신속 항원 검사는 권고사항인 거죠. 정부가 오미크론 유행이 조만간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부터는 5살에서 11살 사이의 소아에게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춘천시가 전 시민 대상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춘천시는 만 18세 이상의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10만 원의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춘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되고 모바일 앱과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춘천시는 33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보전과 소상공인 대상 9억 원 상당의 방역물품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시 금진 심곡리 일대에 267만 제곱미터 규모의 복합관광단지 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강릉시는 복합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오는 18일에 개최하는데요. 이번에 조성되는 복합관광단지는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 바다 공연장과 에코돔 식물원, 골프장과 호텔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광산 근로자의 안전과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총파업을 예고했던 석탄공사 노조의 투쟁이 일단락됐습니다. 이달 초 열린 노사정협의회에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광업소를 단계적으로 폐광하는 데 합의했기 때문인데요. 네, 이제부터 2, 3년 앞으로 닥친 폐광 이후를 대비를 해야 하는데 지역에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투쟁이 종료된 건 이달 초 정부와 대한석탄공사, 노조가 단계적 탄광 폐광에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가동 중인 전남 화순, 태백 장성, 삼척 도계광업소 세 곳의 석탄 생산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중단한다는 내용입니다. 노조는 정부가 향후 3년간 이들 탄광에서 석탄 100만 톤만을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폐광 대책 없는 감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해왔습니다. 석탄산업법에서 정한 폐광 대책비 수립, 그 밖에 노동자에 대한 특별 위로금 지급 등이 합의에 이르면서 갈등은 일단락됐습니다. 자원도 소위 말해서 거의 고갈되어 가고 사람은 또 안 받고 하다 보니까 인력이 없으니까 안전 문제도 많이 노출이 되고 이후에 우리가 저 전업 지원금이라든지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직장을 잃고 나면은 이제 그 위로금 형태로 이제 정부하고 합의를 보는데. 그러나 지역 경제의 축이 사라지게 될 탄광 지역의 미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태백시는 지역 내 총생산의 4분의 1이 줄고 광업소 직원과 가족 등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유출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당장 2, 3년 앞으로 다가온 도내 광업소 폐광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냥 대책 없이 폐광시킨다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도 정부에서는 하나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 대한민국 국민은 강원도 태백에 살든 서울에 살든 똑같이 국가가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산 근로자의 특별 위로금 규모 등에 대해선 오는 5월까지 추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역에선 이와 함께 정부 차원의 폐광 이후 대책 수립이 발빠르게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도와 삼척시, 한국조선해양이 강원도 액화수소 해양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강원도와 삼척시는 액화수소 해양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행정재정지원과 함께 각종 인프라 구축에 나섭니다. 또 한국조선해양은 액화수소 선박용 장비에 대한 실증센터 구축과 액화수소를 활용한 해양 모빌리티 제작에 참여하게 됩니다. 강원도는 이번 협약으로 동해안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내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백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 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태백시는 올해 9,280만 원을 투입해 64명을 대상으로 매달 20만 원씩 1년간 주거비를 지원할 계획인데요.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태백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신청 기간은 오는 4월부터 내년 4월까지입니다. 평창군은 그동안 1학기만 지급하던 대학생 장학금을 올해부터 1, 2학기 모두 지급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연말 평창 장학회 장학금 지급 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18일까지 올해 1차 장학생 선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평창군은 학년과 선발인원 수혜 횟수, 보호자 소득, 가구당 학생 수에 제한 없이 대학 전학기 실납입액을 지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운행이 중단된 정선 아리랑열차 민둥산역에서 아우라 지역 구간이 다음 달부터 운영이 재개됩니다. 한국철도공사는 그동안 인근 지역의 철도 가도교 확장, 철도 횡단 지하보도 설치 사업 등을 위해 해당 구간의 열차 운행을 중단해왔는데요. 철도공사는 모든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안전펜스 신설, 보수 등 점검을 거쳐 다음 달 12일부터 열차 운행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된 영월군이 올해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예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영월군은 최근 주민,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도시 예비사업 설명회를 열고 공감과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영월군은 오는 21일 공유 워크숍을 열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이룬 공모 내용에 대한 심사를 거쳐 참여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홍천군이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홍천군은 올해 예산 17억 3천만 원을 투입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3.5톤 미만 승용 차량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차량 기준가액의 50%가 지원되며 3.5톤 이상 차량은 배기량에 따라 최대 3천만 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뉴스 마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